좋은 작품은 누군가는 알아본다라는 거. 좋은 작품은. 그러니까 내가 야, 진짜 오늘 좋은 작품 나왔어. 그러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해요. 그리고 제가 조금 현착해 내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싹 고개를 돌리거든요. 그건 속일 수 없다는 거. 그 정도의 가치만 가지면 최고. 뭐 안 팔려도 되죠.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당신 그림은 꼭 하나 우리 미술관 필요해. 그게 주책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아 자식들한테 야 저 국립현대미술관 가봐라. 아빠 그림이다. 그러면 무슨 기획전 같은 거 하나 할 때 그 걸려 있으면 뿌듯하잖아요. 그거는 미술관이 없어질 때까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76년도에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입학해서 82년도에 졸업하고 임술련이라는 단체를 82년도에 만들어서 이제 작품 발표를 시작하고 현재까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뭐 그 아주 어릴 때부터 했죠. 어릴 때부터 꿈이 화가였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많이 도와주셨고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진짜 생각하기 어려운 레슨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쭉 이어져서 서울 예고까지 이제 가게 됐고 그림만 그려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피치 못하게 직장을 이제 선택하고 또 직장 생활에서 이제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작업은 계속 해왔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날을 이제 기다린 거죠. 모든 거 다 접고 그림만 그릴 수 있는 시간 그게 이제 좀 늦긴 했지만 제가 이제 만 쉬운 하나에 이제 그런 시간을 맞이했어요. 저 이제 환갑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론은 이제 62이죠. 아무래도 이제 첫 전시가 가장 저한테는 뭐라 그럴까 상처도 많이 받고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이제 저를 이제 많이 아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실망을 했어요. 사실은 그 전시 때문에 이명복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업 시간이 워낙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부끄러운 전시를 이제 첫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시를 하고 난 이후에 말하자면은 이제 각성도 많이 하고 저를 더 이렇게 조금 한번 되돌아보게 된 전시였어요. 첫 전시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우리가 이제 4.3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 그 사람들은 숨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뭐 나무들이 이 나무도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현장, 과거의 현장 뭐 그렇게 또 상상력을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해를 바로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바로 못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거는 사실 조금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주에서는 그래요. 바로 이제 이해를 하죠. 그냥 바꿈치 않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걸 막 이렇게 보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것까지 바라는 건 사실은 그거는 타고나야 돼. 운명적으로 타고나야 된다고. 제 그림이 나중에 쓰레기만 안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죽고 나서 이거 쓰레기 공예 이게 사실 다 공예 덩어리. 물감 이런 거 다 사실 이거 화학 요즘에 아크릴릭 이거 다 공예 덩어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화물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 물질로 지금 그려놨는데 이건 쓰레기야. 태워버려야 돼. 찢어버려야 돼. 그게 아니고 그래도 그냥 볼만하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람입니다. 그게 지금 많은 화가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쓰레기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그거를 심지어는 그거 사실이니까 내가 죽는 순간에 우리 마누라는 이 그림을 어떻게 처치를 하지? 그거 사실 고민. 그러니까 그림 많이 그려놓는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대. 다른 사람하고 그냥 비슷하게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관심을 이 작가도 갖고 있었던 작가로구나. 그러니까 대변인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생각하는 작가. 어떤 약간 이기적인 작가라기보다는 그냥 우리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조금 더 즐겁게 해준 작가. 아니면 생각하게 해준 작가로 그냥 남고 싶어요.